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용하던 총이 있었는데요, 그 총은 다른 사람들과는 보통 달랐습니다. 보통 K2 소총을 사용했다면 저는 좀 큰 M60 기관총이라는 거를 사용했어요. 절대 총부심 아닙니다. 이만한 총을 사용했는데요, 이 총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특별히 행군을 할 때 대부분 총을 이렇게 파지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어깨에 메고 군장 위에 메고 다녀야 했어요. 무게도 꽤 나갔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면 뭐가 보이죠, 여러분? 한 시간 정도 걸으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십자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간사합니다. 한 5시간 지나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지? 이 생각만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지? 그러다가 어느 다리 같은 데를 건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 총을 저기다 던지면 어떨까? 저기다 던지면 행군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제게 있어서 이 총은 너무 불필요하게 느껴졌어요.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다닐 때 불편한 느낌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한번 비상사태가 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장을 싸고 뛰어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그때 이 총이 그때부터 저에겐 생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총을 가지고 이 비상사태 상황을 잘 해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이 총은 처음에는 불필요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생명처럼 붙잡혀진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처음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십자가가 생명처럼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처음에는 전혀 필요치 않게 여겨졌는데 우리의 삶의 좌절을 경험하고 소망이 없는 걸 깨달으니까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 라는 이런 모습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다,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십자가 앞에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 유죄 선언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들었지만요, 유죄 선언 받은 사람은요, 법정에서 아무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유죄 선언 받은 사람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앞절의 말씀에서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없다는 표현이 총 7번 나옵니다. 이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어떤 의미죠?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완전히 없다.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오직
좌절과 절망뿐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인생의 십자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줄곧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용이는 착하다입니다. 지금도 착해 보이죠? 네. 근데 어린 시절엔 더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할 것 없이 제게 착하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렇게 성격이 형성된 거는 어린 시절 혈기 많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주로 갑자기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근데 주로 식사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식사가 조금 늦어지면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 상을 치기도 하고 상에 있는 것을 부수고 그리고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제 모습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식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그러니까 제 모습에 생긴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죄예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드는 또 다른 죄 하나가 제 마음에 혈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 혈기가 내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게 제 모습인지 저게 제 모습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라고 하면 찬양을 크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눈치 보고요, 똑같이 대화를 나눌 때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 가정에 불러주셨을까? 원망이 들더라고요. 좀 평탄한 가정, 괜찮은 가정이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그것도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게는 눈치를 보는 것도 힘들고요, 혈기가 많아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실존적인 고백을 하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평안이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행복을 누리려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그 행복을 발견하니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찾았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 사랑을 느꼈고 제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요, 혈기가 많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건이 믿어지니까 이 혈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눈치 보는 것은 또 목양의 도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내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게 소망이 없다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의 임재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첫 번째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최대 우상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십자가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자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면 앞으로도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오산이더라고요. 제 안에 다시 없었던 그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혈기는 결혼을 했을 때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시작을 하자마자 제게 혈기가 튀어왔습니다. 근데 이 혈기는요, 내적인 혈기가 아니라 외적인 혈기였어요. 아내에게 신혼 초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하고 아내에게 소리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사소한 걸로 크게 싸웠어요. 사실 싸운 게 아니었죠. 일방적인 화였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강하게 치고 당장 나갔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면서 현관에 붙어있는 이 거울을 통해 제 모습을 딱 봤는데 이 모습이 어린 시절 제게 그런 공포를 주고 닮고 싶지 않았던 그때의 그 아버지 모습이 정확히 똑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아내에게 식사 문제로 인해 동일하게 그렇게 제가 아버지의 모습처럼 화를 낸 거였어요. 자책과 절망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닮고 싶지 않았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근데 그 죄가 제 안에 그대로 혈기로 있었던 것이에요. 불 꺼진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들렸던 소리가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맞아, 너 안 변해. 너 처음 예수님 만난 그때 너였지만 너 똑같아.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거잖아. 너 그 아버지의 상처 너 그대로 갖고 있잖아. 안 변해.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 가고 자책이 들고 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는 안 변했어요.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내 모습은 이대로예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귀의 음성이 들리다가 마음가운데 주님이 주신 음성이 다시 십자가 안에 거하라 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순종하지 못하겠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모습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주님은 제게 다시 십자가 안에 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저 정말 그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하고 정말 통곡을 하고 아내에게 가서 제 있는 가정사와 모든 걸 고백을 하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게 십자가는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 그 감격의 십자가 너무나 중요했지만 제게 십자가는 앞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매일의 십자가가 내게는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처음 십자가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었지만 제게는 매일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레이스가 쓴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후에는 아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되곤 한다. 하지만 십자가는 기독교적인 삶의 출발점을 확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본질과 목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십자가예요.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매일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은 반복적인 죄가 있고요,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습니다 했던 고백은 주님,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실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내면에 있는 정욕과 죄가 튀어올라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에게도 혈기가 있었다고 하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혈기로 인해 다퉜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투게 되면 어떻죠? 좌절해야 하잖아요. 절망해야 하잖아요. 야,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도 내 모습에 여전히 이 죄가 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갔는데도 내 모습에는 여전히 이런 연약한 면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좌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는 애초에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밖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로 살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친정으로 붙든 것이 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좌절이 되고 소망이 없음을 계속 깨닫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를 이끌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뭐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을 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던 삶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해 대반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이루셨도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매일의 십자가를 붙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좌절로 인해 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포자기하면서 지내는 분들,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과 감사와 십자가의 회복은 없고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 여러분, 그 모습이 계시다면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초에 소망이 없는 모습이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가 나도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싸움 책에서요 자기 진단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기 진단표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분노가 순위 밖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 모습을 다뤄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뤄줬다고 해서 제게 다른 죄가 없을까요? 제가 올해 초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바가스 마을 전도를
했는데요. 약 3시간 동안 그 마을을 현지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과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억에 남던 두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본 거죠. 이 모든 자녀들이 그때부터 상심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몸과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그 이후부터 그냥 세상적으로 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 제목이 그러는 거예요. 제게 우리 자녀들이 똑바로 살면 좋겠다고, 옳은 길을 가고 학교도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 마음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을 갔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가정은요, 2주 만에 남편과 사위가 소천을 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중년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되면요, 참 좋겠지만 생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도 본인이 주일을 가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게 목사님, 제가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는데 다시 소망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영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사용하시기를, 주님을 더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 다해 기도했니? 정말 마음 다해 기도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했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가족과 친척처럼 생각하며 기도했니? 만약에 너희 가정에, 너희 친척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기도할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붙잡고 했지만요, 제 가족, 친척이라고 생각하니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숙소에 돌아와서 그 숙소 방에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에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면이 나타나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소망이 없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러나 자책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자기를 표현한 말이 바울 서신에 세 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더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즉 자신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면 이제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고백이 점점 달라지면서 마지막의 고백이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왜냐면요, 자기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야, 나는 진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사람들 중에 진짜 죄인 손들어 보세요 하면 바울이 나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내 모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책을 하지 않았어요. 절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용서하고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앞으로 예수를 믿게 할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바울을 통해 사용하면서, 괜찮아, 십자가로 나아오렴, 괜찮아, 매일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초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밖에 있는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게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모든 일의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심판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 안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좌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을 더욱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말씀 구절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이 시간 매일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나 이제는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십자가를 붙들며 오늘 가운데 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시기 바랍니다.